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리아오라는 동사입니다. 어? 저거 러 아닙니까? 이 러 맞습니다, 여러분들. 러로 읽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러로 읽을 때는 바로 뭡니까? 동태조사일 때 러로 읽고 어기조사일 때 러로 읽습니다. 이렇게 동사일 때는 리아오로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것의 뜻은 완결하다, 끝나다, 결말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랴오가 수러가 됐을 때 어떤 목적을 갖고, 그리고 부정 형식은 어떤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가능보로 쓰일 때 이것의 세 가지, 바로 이 세 가지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 일은 이미 다 끝났어. 자, 바로 뭡니까? 완결하다, 끝나다, 결말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 어떻게 말하죠? 저젠시, 이러면 됩니다. 다 끝났어, 이미 다 끝났어, 이징 리아올라. 이렇게 하시면 되죠. 리아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젠시 이징 리아올라. 한 번 더. 这件事已经了啦.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了了 해도 되는데 了啦我走啦撤啦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라를 많이 쓸까요? 이 라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 라의 뜻은 바로 뭐냐면요, 러하고 아가 합쳐진 겁니다. 러아, 그래서 了了啊. 이것을 합쳐진 건데 이것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랴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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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것은 저젠시 이징 랴오라, 바로 이 뜻에서 온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워츠라, 이 무슨 말이죠? 워츠라 무슨 말이죠? 너 먹었어 라는 뜻입니다. 워쩌라, 나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라 같은 경우는 함부로 쓰다 보면 오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라 속에는 러와 아 뜻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 러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바로 완료의 뜻도 있고 변화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함부로 쓰다 보면 오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젠시 이징 랴오라.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아이의 결혼은 그의 아직 이루지 못한 바람이다. 자, 역시 완결하다, 끝나다, 결말을 내다란 뜻입니다. 자, 이 문장, 우리 같이 이 문장을 주어, 수로 목적어 나눠보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주어는 결혼은, 맞죠? 바로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혼, 어떤 재혼? 하이츠더 재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로는 뭡니까? 자, 보십시오. 바로 이다가 있습니다. 바로 시, 이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의 아직 이루지 못한 바람, 바로 뭡니까? 바람이 바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바람이 뭐죠? 바로 신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재혼시 신시 요 형태의 문장인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이츠더 재혼시 타 이젠 웨려더 신시. 한번 더. 하이츠더 재혼시 타 이젠 웨려더 신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려를 보십시오. 려는 무슨 뜻입니까? 끝냈다, 끝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왜려 이러니까 뭐죠? 아직 끝내지 못했다. 그래서 왜려더 이러니까 아직 끝내지 못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 문장에서 보시면요, 신시 보시면요, 어떤 신시? 타더 신시. 어떤 신시? 이젠 신시. 어떤 신시? 왜려더 신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학생들 이렇게도 묻습니다. 타 웨려더 신시 이게 아니냐,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 문장에서. 왜 그렇죠? 바로 이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의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이젠은 타와 웨려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가 아직 끝내지 못한 바램, 어떻게 하죠? 바로 이젠을 뒤로 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타웨려더 이젠 신시 이래버리면은 타웨려가 바로 주어 수로 구조의 바로 문장이 한정화되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뭡니까? 타와
이젠과 웨일리아오는 각각이 신씨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孩子的结婚是他已经为了的心事.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려 같은 경우는 끝내다, 결말을 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겨우 이 일을 끝마쳤어. 자, 역시 완결하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려 같은 경우는 동사니까 당연히 목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 려 같은 경우는 목적을 가질 때 극소수의 일부 명사만을 뭘로 갔습니까? 목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스칭, 썰, 신시, 공조, 관스 이 정도밖에 목적어를 갖지 못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스칭 뭐죠? 일이 되겠죠. 뭐 일 사건, 그 다음에 썰 바로 일 되겠죠. 신시 바로 우리 방금 했습니다. 바로 바램 이렇게 됩니다. 공조 바로 업무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스 바로 뭡니까? 소송이 되겠죠. 자, 나는 이번에 겨우 이 일을 끝마쳤어. 나는 끝마쳤어. 어떻게 하죠? 와 리아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요? 저썰. 자, 읽어보십니다. 我这次才了了这事儿. 한 번 더. 我这次才了了这事儿.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뭡니까? 나는 이 일을 이번에 겨우 리아올라 끝마쳤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하실 건 바로 뭐다? 이 려우 뒤에 오는 목적어는 막 오는 게 아니고 일부 명사만이 목적으로 올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막 소송을 끝냈어. 역시 이 려우가 목적으로 간다. 어떤 목적으로 갔습니까? 이번에는 꾸안스라는 목적으로 갔습니다. 자, 우리는 막 소송을 끝냈어. 어떻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们才了官司. 한 번 더. 我们才了官司. 자, 우리는 막 소송을 끝냈어가 되겠죠. 자, 이해가십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我们才了官司.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 일을 아직 못 끝냈어. 자, 이번에는 부정 형식을 보겠습니다. 이 려우 같은 경우는 부정 형식을 할 때 앞에 부정 부사는 may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일을 아직 못 끝냈어. 자, 이 일 바로 뭐죠? 저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이메이 려 갑니다. 저썰 하이메이 려. 한 번 더. 저썰 하이메이 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려우 같은 경우는 부정을 할 때는 앞에다가 부정부사 매를 쓰면 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는 아직 일을 못 끝냈어. 역시 부정부사 매를 쓰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자, 방금 우린 그랬습니다. 이 목적어는 일부 명사만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 업무 바로 뭐죠? 공주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他还没了工作. 한 번 더. 他还没了工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려우의 부정은 매를 쓰고 목적어는 일부 소수의 명사만이 목적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 일은 끝내지 않으면 안 돼. 자, 이번에는 부정 형식을 쓰는데 방금 부정 형식을 할 때는 다 뭐라 했습니까? 매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뿔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뿔을 쓰면은 고정 격식에 한해서 바로 고정적인 그 어떤 단어들과 결합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은 끝내지 않으면 안 돼. 이 일은 끝내다. 끝내다가 뭐죠? 려우죠. 근데 끝내지 않으면 안 돼. 자, 읽어보십니까? 这事不了不行. 한 번 더. 这事不了不行. 바로 뭡니까? 이 일을 不了, 끝마치지 않고서는 不行, 안 돼.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这事不了不行.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 일은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돼. 자, 바로 뭡니까? 부정 형식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뿔을 쓰는 것들은 바로 고정적인 격식입니다.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우리 했던 뭐였습니까? 뿌려 뿌싱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 일은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돼. 이것은 바로 청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个事情不能不了了之. 한번 더.
这个事情不能不了了之 좋습니다. 바로 뭡니까? 이 일은 不能 안 돼. 뭐뭐 하면 안 돼. 뭘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죠? 不了 끝마치다. 끝을 안 보다. 끝을 안 보고 了之 그것을 了 끝내다. 끝을 안 보고 그것을 끝내면 안 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대충 끝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这个事情不能不了了之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 일은 이미 다 끝났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件事已经了啦. 한번 더. 这件事已经了啦. 좋습니다. 이번에는 라를 러 아로 써서 읽어보겠습니다. 这件事已经了啦. 한번 더. 这件事已经了啦.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아이의 결혼은 그의 아직 이루지 못한 바람이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孩子的结婚是他已经未了的心事. 한번 더. 孩子的结婚是他已经未了的心事.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겨우 이 일을 끝마쳤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这次才了了这事儿. 한번 더. 我这次才了了这事儿.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막 소송을 끝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们才了官司. 한 번 더. 我们才了官司.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일을 아직 못 끝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事还没了. 한 번 더. 这事还没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아직 일을 못 끝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还没了工作. 한 번 더. 他还没了工作.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일은 끝내지 않으면 안 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事不了不行. 한 번 더. 这事不了不行. 좋습니다. 이런 고정격식은 무조건 외우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이 일은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个事情不能不了了之. 한 번 더. 这个事情不能不了了之.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了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